네, 여기는 지금 일본의 후쿠오카고, 제가 일본 전국 일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막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나카스 포장마차 거리라는 곳인데, 살짝 둘러봤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긴 하는데 종로 포장마차만큼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잠깐 왔으니까 포장마차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들어가서 쉴 예정입니다. 후쿠오카 여기 하카타역 근처 둘러볼 곳이 없을지 알아봤는데, 제가 마땅히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어서 하룻밤만 보내고 바로 전국 일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JR 패스가 3주라서 21일짜리고 기간은 한 3주 정도 그렇게 보고 있고, 더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면은 조금 더 길게 있을 예정입니다. JR 패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카타역에 왔습니다. 여기 레일 패스 창구라고 있는데, 네, 아마 이곳에서 레일 패스를 교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잘 바꿨습니다. 평소에 예약을 해야 될 때는 JR 패스 사용해서 여기 표 사는 곳에서 이렇게 표를 살 수 있고, 여기 티켓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좌석을 아마 예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역에서 다른 라인을 탈 때는 이렇게 티켓 머신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차를 타려면 또 일본 도시락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벤또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한솥 도시락의 고급 버전 그런 느낌이고, 본 도시락보다 맛있을 것 같아요.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 종류가. 다 맛있어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일본 도시락이니까 뭔가 일본스러운 반찬이 들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른 데가 또 보여서 왔는데,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도시락이 바로 돼 있네요. 여기 JR선 입구 중앙 개찰구로 들어가면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 알려준 것 같은데? 카 너무 유기네. 또 아줌마가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끝까지 왔는데, 여기 택시인데 일로 가라고 해서 일로 왔는데 다시 일로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끝까지 갔다가 안으로 다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 뭐하는 짓이야. 아무튼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휴게 공간이 또 있나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배경이. 노인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내일 베프 가는 기차 시간표가 있어서 미리 보고 좀 예약을 해놓으려고 그래요. 이 기계로 인터넷 발권이 가능합니다. 발권을 먼저 하겠습니다. 한국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원하시는 승차권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한적하네요. 아무도 없어. 딸랑 이렇게 가게가 하나 있네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지금 굉장히 조그맣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그맣지? 소스도 되게 조금밖에 안 주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싸서 살짝만 묻혀도 굉장히 진한 맛이 납니다. 그 소바 소스의 어떤 진함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뭔가 첫 맛은 짠데 먹다 보면 안 짠? 제 소바를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맛있습니다. 새우가 진짜 맛있어요. 지금 밥을 맛있게 먹고 가는 길인데 행하네요. 아주 20분 정도 걸어야 돼요. 걸어보죠 뭐. 걸어가다가 지쳐서 택시를 찾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 계속 가고 있었는데 언덕이 너무 심해. 짐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택시에서 내려서 숙소 앞에 택시 기사님이 내리셔서 바로 앞까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숙소가 여기인 것 같아요. 너무 반갑습니다. 마당도 있고 아주 좋네요. 왜 안 열리나 했는데 자동문이 아니었어. 별로 캐리어를 안 가지고 다니고 배낭만 메고 다녀서 몰랐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다녔을 때 불편한 길들이 너무 많네요. 진짜. 스미마셍. So we have a two onsen in here. Yeah. Okay? Yeah. Yeah, yeah. Here and one more is there. There? Yeah, yeah. Okay. So both have all time open. All time open. All time open. Free? Yeah, yeah, free, free, free. Yeah. Yeah. We have a one nameplate and one nameplate is here like this. So when is your onsen? This nameplate is a carry, take it inside. When you come back, so please hanging here. Oh, okay. This onsen is right now, yeah. Somebody is using. 캡슐 호텔이다 뭐 이런 데보단 비싸지만 어쨌든 유인치고는 굉장히 싼 곳이었어요. 위치도 되게 좋고 다른 유인 료칸들은 한 몇십만 원씩 했거든요. 아담한데 딱 좋네요. 여기는 화장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수건이랑 다 주고 가운도 주고 옷장도 있는 것 같은데? 와 이 공간 봐. 아까 대략 설명은 들었는데 여기가 노천온천이라고 들었고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면 안에 아무도 없는 거다 라고 들어서 이거를 하나 챙기겠습니다.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탕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어요. 비가 와도 온천을 할 수 있게.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는 또 다른 온천룸인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훨씬 크네요. 아까 거기는 좀 작았는데 여기는 가족이 쓸 수 있겠다. 여기 리얼 온천입니다. 유인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온천 마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유인까지 왔으면 온천 한번은 해봐야죠. 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 밤에는 김이 어디서 나나 했는데 여기 온천이 바닥에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네요. 이 온천을 통해서 김이 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체크아웃을 막 했는데 어제 밤에 와서 몰랐는데 와 여기 낮에 보니까 엄청 좋네요. 와 유인이 이런 곳이었구나. 너무 이쁘다. 아, 유인은 낮에 와야 되는구나. 왜 밤에 왔을까요? 여기 숙소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 좋았고 나무로 지은 목재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음이 안 되는 것 빼고는 뭐 모든 게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나오면은 작은 마을이 보이네요.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아기자기한 집들이 있고 굉장히 운치 있는 산이 있고요. 좋아 보입니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짧게 전국 일주를 하는 거는 일본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일본을 진짜 많이 안 와봤거든요. 조금씩 맛보기 형태로 보고 진짜 좋았던 곳들은 나중에 좀 길게 찾아올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어느 시골과 다르지 않은 그런 풍경이고 되게 이쁜 집들이 은근히 계속 있어요. 중간중간에. 숙소에서 가까운 킬리노스를 먼저 왔는데 아 이런데 살면 진짜 좋겠다. 마을에서부터 온천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호수로 바로 이어져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 호수도 분명히 지금 온천수인 것 같아요. 호수 안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뜨거운지 한번 만져보려고 하거든요. 어, 물고기도 살아. 만져볼게요. 어, 여긴 미지근하네. 뭐 온천문처럼 뜨겁진 않고 미지근한 수준입니다. 아주 작은 아주 얇은 나무들로 겹겹이 엄청 쌓아서 만든 건데 엄청 신기하네요. 여기가 소바집인데 메밀국수를 향상한 건데 여기가 면을 만드는 곳인 것 같아요. 결국 들어왔습니다. 제가 원래 일본 가정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아 소바 못 참죠. 다양한 소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진한 맛이라 이걸 다 담궈서 먹지 말고 반만 살짝 담궜다 먹어보고 취향에 맞게 더 담그든지 해라 라고 적혀 있었는데 살짝만 담궜다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여기 이걸 갖다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면수예요. 면수 남은 쯔유에 누워서 별로이지 않을까 했는데 와 엄청 맛있어요. 살아있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안 움직이는 거 맞죠? 뭐야 움직여. 한 100% 이거 부형물인 줄 알았는데 와 대박. 아 대박. 물고기 잡은 거야, 물고기. 지금 이를 물고 있어요. 팔딱팔딱 거리는 거 보이죠? 물고기를 낚아채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이주시향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물고기를 입에 물고, 야, 얘도 계획이 다 있었네. 대략 여기 유인 근처를 둘러봤고, 낮에 느낀 유후인은 굉장히 겨울이지만 따뜻하다. 한국엔 늦가을 날씨? 그 정도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거의 돌아다녀 보니까 말소리가 들리잖아요. 완전 한중일이에요. 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밖에 안 들려요. 여기 아무래도 후쿠오카에서 1일 투어로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따로 차를 타고 오거나 개별적으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뭐 기차나 버스를 타고 오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한 55,000원 한국 돈으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아침 일찍 사카타에서 출발해서 유후인까지 구경하고 가는 투어도 있고 벳푸까지 보고 사카타로 돌아가는 그런 투어도 있더라고요. 그런 투어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기 제가 잠깐 느껴본 유후인은 너무 평화롭다. 기차 시간이 2시간 남았어요. 그래서 숙소 와서 짐을 찾고 유후인역까지 한 2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다 둘러보지 못한 유후인 구석구석을 좀 천천히 구경하면서 역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유후인 어떤 골목의 끝인 것 같아요. 일로 쭉 저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고 이렇게 계속 직진하는 유인역이 나옵니다. 한 반 정도 본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기차역인데 바로 옆에 이렇게 보면 버스 터미널이 있어요. 저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동쪽. 바다가 동쪽에 있으니까. 벳푸의 첫 인상입니다. 벳푸 스테이션 이렇게 곳곳에 온천 마크가 아예 그려져 있어요. 이 동네를 온천마을 관광지로 발전시킨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면 5분 거리고 걸어서 가면은 10분 거리라고 하니까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벳푸역에서 쭉 직진을 하면 벳푸타워 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벳푸타워가 보여요. 벳푸타워고 네, 제 숙소가 바로 근처입니다. 저렴하고 가성비 좋고 깨끗한 게스트하우스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쪽에 1층인 것 같고 저 정면으로 가면은 바로 바닷가예요.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도미토리가 남자 여자 나눠져 있고 이쪽이 남자인데 이렇게 문이 굉장히 큽니다. 문을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침대가 있네요. 제 자리는 여기에요. 하이. 댕댕이들이 여기 두 마리나 있네요. 시바견인가? 너무 잘생겼다. 털이 너무 푹신푹신해요. 여기 한 놈 더 있는데 숨어 있네. Hello. Hello. 너무 두 남자 너무 잘생겼다.